안녕하십니까. 모닝쇼 이건입니다. 뉴욕 증시 간밤에 일제히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안타깝게도 기술주에서 투매 현상이 나오게 되면서 이날 시장의 발목을 크게 붙잡는 흐름이 나와줬고요. 이날 경제 지표와 관련해서는 경기 위축 신호를 계속 보냈고, 그리고 관련해서 미국 대선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은 어제와 오늘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한 판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3대 지수부터 먼저 보시게 될 텐데요. 나스닥이 무려 3.5% 전강 후약의 패턴을 보이게 되면서 장중에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각에서는 조정을 받아야 하는 그런 건강한 조정이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AI라 이런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많이 밀렸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시장에 작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글로벌 헤드라인 보시게 되면요. 어제 말씀드렸죠. 시간 외에 구글과 테슬라의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본장에 그대로 반영을 해내는 흐름인데요. 실적 부진에다가 앞으로 난 모멘텀까지 약화가 되게 되면서 이날 테슬라가 무려 12%나 그야말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두 개의 경제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주택에서도 약간은 부진한 모습들, 그리고 제조업과 서비스업과 관련된 PMI 지표는 약간은 혼재 흐름을 보이게 되면서 시장에 방향성을 주지 않았고요. 자, 이런 가운데 캐나다 쪽에서는 금리 인하를 두 번이나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AI에 대한 우려로 엔비디아에 대한 하락세, 그리고 그 와중에 급등을 하고 있는 태양광 인페이지 에너지, 그리고 시간 외에서 실적을 발표한 IBM과 그 개별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는 존슨 앤 존슨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의 뉴스 6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CMO 기업에 지금 볕이 드는 있는 모습입니다. 상반기 매출이 2조를 처음으로 돌파한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MSCI 편입과 그리고 종전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행동들, 그리고 개별적으로 뭐 종근당이라든지 그리고 위메프라든지 팀원, 이거 상당히 좀 타격이 큰 상태인데 PG사들에 대한 앞날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증권사 리포트 세 가지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두 가지가 목표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애플과 관련이 있는 LG 이노텍 AI에 대한 그런 기대감 계속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유니드 쪽에서는 실적과 관련된 모멘텀, 마지막으로 이 화장품 쪽에서 중소형단의 마녀 공장이 되겠습니다. 역시 긍정적인 실적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 헤드라인부터 좀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2분기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일론 머스크 CEO가 컨퍼런스 콜에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것마저도 실망스럽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서 현지 시간 24일 주가가 12%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의 실적이 4개 분기 연속으로 이렇게 예상치에 못 미치게 되면서 어닝 미스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머스크 CEO는 컨퍼런스 콜에서 지금 자율주행 로봇 택시의 공개 시기를 종전에 8월 8일에 공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10월 10일로 연기를 한다고 얘기했고, 연기 사유도 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게 되게 되면서 시장에 이런 불안감을 주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 투자은행은 단기적으로 테슬라의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강력한 촉매제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경제 지표가 두 가지입니다. 주택 그리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가 되겠는데요. 둘 다 약간은 경기 위축 또는 정확한 방향성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6월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과 비교했을 때 하락을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4일 상무부는 6월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0.6% 감소한 연 환산 61만 7천 채로 집계됐다고 발표했고요. 전년 동기랑 비교를 했을 때에도 7.4% 감소를 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하락세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집값에 대한 판매율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의 7월 서비스업 업황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웃돌면서 확장세를 보였고, 제조업 업황은 반대로 예상치를 밑돌면서 위축 국면으로 돌아섰습니다. 서비스업은 두 달 연속으로 확장세를 이어갔고, 제조업 쪽에서는 반대로 위축 국면이 지속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정확한 방향성이 없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캐나다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보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캐나다는 벌써 두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4일 기준금리를 4.50%로 낮춘 캐나다가 되겠는데요. 이 캐나다 은행은 이날 통화정책 회의를 열어서 4.75에서 4.5%로 역시 0.25%포인트 인하했다고 밝혔습니다. 티프 맥클렘 캐나다 은행 총재는 이날 성명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목표가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고 경제의 초과 공급이 나타나는 가운데 이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서 경제 하방 위험이 점점 더 중요시되고 있다라고 인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장에서는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혀가고는 있지만 고금리가 계속 지속됐을 때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의미로 풀이했습니다. 다음은 미국 증시에서 특징주들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6.8%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게 됐는데요. 구글에서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실적 내용을 보니까 AI에 투자하기 위해서 돈을 쓴 게 시장의 예상치보다 너무 많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투자를 줄일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엔비디아가 장중에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6.8% 매물이 쏟아졌고요. 114달러 25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간 외에서도 이제 추가 하락은 없고 0.4% 상승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태양광 관련된 인페이지 에너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성장주로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양호한 실적도 보여줬고요. 거기에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좋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강세를 띄었습니다. 12.8% 오른 116달러 91센트 시간 외에서도 지금은 약보합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날 장 마치고 IBM 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긍정적인 실적 발표를 보이게 되면서 뭐 시간 외에서 좋았습니다. 장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약간은 관망세를 보였던 IBM이었습니다. 결국에 0.04%로 하락을 했지만 시간 외에서는 거의 3%에 육박한 상승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실적 모멘텀을 받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존슨앤존슨 이날 시장에서 이 헬스케어 쪽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 T세포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새로운 치료제 시장 쪽에서 2030년까지 206억 달러에 달하는 긍정적인 시장 업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존슨앤존슨이 여기에서 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날 아주 긍정적이었습니다. 2.6% 상승하면서 156달러 28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